요거를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, 알고는 하시겠지만, 자, 성가대 TV라고 하는 게 50억이 자본금이거든요. 여기에 이제, 개들이 투자한 게 딱 1%입니다. 1%. 1%를 가지고 7천 원을 남겼으니까, 이게 도대체 부동산 가격이 안 뛰어야 안 뛸 수가 없지 않습니까? 근데 요거를 핵심적으로 설계한 놈이 결국에는 성남시에서 도시개발 하다가 이재명이가 경기도로 가서 경기 관광공사를 사장을 하면서 이게 또 설계됐는데, 그 관광공사 사장의 게임으로 내정했다가 지난번에 물러난 누가 누군지 알죠? 이런 일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완전히 3천만 원 이하를 해가지고 대대원을 남기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, 이런 거를 지금 얼마를 갖고서 하는 이런 상황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다. 이 부분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다. 네, 생각을 하면 아시겠지만, 네, 정도 하겠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